거기, 거기도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요. 완전히 막 거인국도 있고요. 예, 네, 완전히 조그만 남자인국도 있고요. 우주에. 예. 네. 그 다음에, 그, 저는 UFO도 봤거든요. 구름 속에서 이렇게 하얀 점이 막 불규칙적으로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. 근데 그 UFO는 혹시 우리 지구에 살던 미래에서 우리를 여행 온 게 아닐까.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정말, 야, 종소리 진짜 못해. 오늘 아주 뭐, 그. 걱정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저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. 과학자들이 한 일인데 자기가 그 우주를 왜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. 그건 만원경도 하나 없으면서. 진짜 여간 비싼 거 저 있어. 저 저 여보 그거 하나 꺼내줘. 아닙니다. 이거. 어? 거의 안약하고. 뭐 왜 있어? 어 무슨 뭐 제목이 뭐 활력 무슨 뭐 파워 뭐 이런 건데요. 그게 좋은 거예요. 예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강력한 파워 에너지 파워 에너지.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,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조성 여기 버려. 예. 그걸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. 퇴근한 거예요? 여기 오면 또 자면 또 높겠죠? 바람철 하루. 아 진짜 웃기다. 아... 오늘 진짜 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요. 모자 좀 벗으시지. 저는 사유 노릇에 사람 잡고 있는데. 잘 아유, 받았어요? 그거 뭐 배우긴 배운 것 같아. 아니 근데 그거 해주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했는데? UFO. 어. 봤다고 그랬던데 그 전에? 당신도 그 얘기 들었어?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야 그게. 거짓말 집... 같은 얘기. 어? 거짓말 같은 얘기. 그러니까. 아휴 너무 많이 먹었다. 아 혼집을 시키는 거 귀찮다. 제가 할게요. 어디 있어요? 이거 주세요. 아니요. 또 입으로 꼬매야지. 아주 사위 오면 또 일시키려고 아주 그냥 준비를 다 해놓으셨구나. 자네 덮을 것만 하면 돼. 그건 제가 잘해요. 아니 저 은영이 엄마 그런데 잘한다고 그러더라고. 결혼하고서 그러니까 제가 입을 꼬매면 제가 나아요. 정말요? 와. 이불까지? 저걸 한다고? 아니야. 위판을 먼저 달아야 돼 이거. 아니야. 이거 내가 가르쳐 줄게. 위판을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아랫판을 붙여야죠. 그렇게 하면은 이게 혼이불이 놀아요. 그러니까 위판을 먼저 붙여야 된다니까 어찌됐든. 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또. 그러면요? 이걸 밑에 걸 네. 반에 접어요. 네. 놓고 이걸 반을 또 접어. 네.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래야 이거 혼이불이 안 놀아요. 아, 그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하고 위판을 아래판하고 먼저 붙여야 된다니까요. 내 귀퉁이로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를 말... 뒤집어서 가운데를 뒤집 그 꼬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반대로 해보셔. 누구야? 누구셔요? 안경 쓰셔야겠는데요. 참 내가 자네 어머니가 사돈이 보면은 저 마누라가 미쳤나 우리 아들을 이불을 꼬매라고 그런다고. 가갈가갈이지 뭐. 예? 이불 꼬매고 있다고. 가갈가갈이라고. 다 욕을 하고 있을 거야. 제가 이걸 하면은요 누가 욕을 더 먹냐면 장모님이 욕을 더 먹어요. 왜 내가 욕을 더 먹어? 자네가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안 시켰지. 그러니까 어찌됐든 욕은 장모님이 얻어먹는 거라니까. 저 사위 불러다가 저게 뭐하는 짓이냐 그러지. 무슨 뭐 사위가 저가 집에 와가지고 입을 꼬매고 있느냐고. 무슨 사위가 그러냐 그러니까 무슨 장모가 저러냐 그런다니까. 장모는 늘어가가지고 바느끼도 못 끼고
그러니까 사위 시키고 앉았는데 뭘. 저도 눈이 안 보여요. 안경을 끼면 이러고 해야 되고 안경을 벗으면 이러고 해야 되는 거야. 계란 깔때기는